제목 앞만 말고 먹어. 앞만 말고 먹어. 볼일을 마친 뒤 산책하려다가 갈치를 사러 칠성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네. 꼬부라진 허리에 굳은 손으로 생선을 파는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서였어요. 할머니 가게에는 단골이 많았고 제가 단골 삼은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갈치는 아주 비싼 생선이라 자주 먹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할머니를 만나고부터는 그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일부러 들려서 갈치를 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값이 싼 터라 맛을 좀 의심을 했는데요. 우리 아내의 칭찬으로 정말 걱정은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 저는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근데 귀가 어두운 할머니는 못 들으셨는지 엎드려 일만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 갈치 좀 주세요. 그제야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두 마리 만 원이라고 하셨고 저는 외손자가 생각나서 2만 원어치 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갈치를 자르며 고등어도 권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갈치만 사려고 왔어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고등어 안 먹어?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먹기는 하는데 갈치만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등어 두 마리를 배를 가르고 소금을 쳤어요. 할머니, 고등어는 괜찮아요. 제가 사양하자 할머니는 앞만 말고 그냥 먹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돈을 안 받고 준다는 것이었죠.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라 정말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들 몫의 갈치 두 마리에다가 동태까지 더 샀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고등어 준다고 일부러 사는 거 아니지? 말씀하셨고 저는 웃으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할머니의 순박한 정의 웃음이 지어졌고요. 80 넘은 우리 할머니 오래오래 시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연이에요. 네. 그렇죠? 어머니 같으셔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좋은 사연, 감동 사연 있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 마음껏 전해주시면요.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소개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아주 네. 자상한 모습이 눈에 선입니다. 앞만 말고 먹어. 네. 더 많이 사오게 되고요. 그렇죠. 네.